분석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상단에 뜨는 이곳에 가서 분석편 꼭 보고 와주세요. 분석편에는 제가 링가링가 안무를 이렇게 초단위로 좀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. 분석편 보고 오시면 이 영상이 좀 더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동영배 씨의 링가링가입니다. 같이 보시죠. 아. 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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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 멋있다. 아. 우이! 와! 방금 거 씨 개간지다. 여기 우! 와! 와! 헤이! 우! 와, 개간지. 와, 뒤진다. 뒤져, 뒤져. 아. 와, 씨. 미쳤다. 와! 와, 미쳤다. 야, 이건 좀 야.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어. 야, 와, 와, 미쳤다. 와, 이거를 장악하는, 아, 일단 계속 볼게요. 와, 아! 야, 야씨, 이게 되냐고. 와, 야. 이게 저 작은 체구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냐는 거야. 야. 나는 모르겠다, 진짜. 야, 미쳤다, 미쳤어. 와. 이게 이래서 뭐 어떤 그룹이 잘한다 어떤 그룹이 어쩐다 얘기를 해도 빅뱅에서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. 무대 위에서 이런 에너지를 뿜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? 지금 현재 잔존하는 가수들 중에서도 잘하는 건 알아요. 다른 가수들도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. 근데 가수라 함은 노래와 춤만으로 이야기되는 직종 분류가 아닌 것 같거든요.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타고난 끼
혹은 뭐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신내림 받은 그런 느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데, 아직도 빅뱅 이후로 이런 가수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건 진짜 미쳤습니다. 너무 잘하네요. 돌았네요. 너무 잘합니다. 나는 할 말이 없어 딱히. 진짜 할 말도 없고 그냥 뭐 이거 뭐 짱이지 뭐. 뭐라 그러겠어 이걸. 빅뱅 짱입니다 여러분. 빅뱅 짱이에요. 빅뱅이 짱이에요. 진짜 빅뱅 미만 뭐 그건 아니지만 빅뱅이 짱입니다.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. 빅뱅 짱, 태양 짱, 난 진짜 할 말이 없다. 짱입니다. 아, 감정 정리가 안 되네. 너무 멋있어가지고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영상 즐거우셨길 바랍니다. 뭐 리액션 편인데 리액션은 못하고 그냥 말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. 우리 다 같이 멋있게 봤으면 됐지. 알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들어가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.